보수 강세 지역인 동구 미추홀 갑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0년 동네 사람이 다른 동네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자신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사무실이 비좁을 정도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 속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케이크도 자릅니다. 40년 동네 사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구 미추홀갑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선거 도중 동구가 편입되며 선거구가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허종식 당선인은 원도심 전문가로서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지낸 자신을 믿어준 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해야 되는데 도하에서 서인천 구간을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또 경인 전철 지하에도 해야 되는데 역시 국비가 걸려 있고요. 이것 말고도 인천은 산적한 현안이 국가와 해결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동구와 미추홀구 지역은 원도심 균형 발전과 교통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여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동네 사람이 딴 동네 사람보다 역시 낫구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인천 시민들께는 제가 인천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화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당선인은 구민이 살기 좋은 동구와 미추홀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의롭고 당당한 국회의원, 혐오와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